저는 257동 406호 소유자이며 조합장 해임 임시총이 발의자 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최용식입니다.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몹시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께서 모이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2000년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2002년 봄 창립총회 시에 창립총회 당일날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 높여서 그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임금이었습니다. 그 당시도 저도 대기업에 근무했지만 대기업 임원 수준의 임금을 책정했습니다. 제발 당신 말이야 일 많이 할 때 돈 많이 받고 일 없을 때는 적게 받고 차등 적용해서 임금을 책정해라. 목소리 높였지만 당시 조합원 여러분들 여기 물론 계신 분들 그 당시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착각했던 게 있었습니다. 마치 창립총회를 하면 뭔가 우리가 막 뭔가를 큰 걸 얻을 걸 알고 아이고 한 1조 공사인데 제한관 월급 더 줘야 된다 이랬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조금 전에 제가 저 지킴이 사무실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봤습니다. 1월달 접대비가 무려 400만이에요. 이 400만원 영수증 한번 보겠습니다. 제대로 영수증이나 발급받았는지 괜히 착복을 했는지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무튼 2002년 창립총회에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결국 10년 뒤 이게 뭡니까? 저 당시 창립총회 때 울부짖었던 분노가 미약했습니다.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남자분 네 분하고 여자분 한 10여 명이 감시위원이라도 만들자 감시라도 제대로 하자 했습니다. 그러나 폭행사건이 이뤄지고 저도 지쳤습니다. 한 인터넷에서 그분하고 한 2년간 싸웠습니다. 저한테 한 얘기 있습니다. 재앙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인터넷 폐쇄하겠다고 요 며칠 전에 9월달에 또 폐쇄했더만요. 이분 이런 사람입니다. 이래서야 되겠습니까? 제가 제안하겠는데 이 양반 해임 확신합니다.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.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중앙광장을 크게 만드십시오.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불어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. 광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라도 이 단지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. 제가 또 하나